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다른 이제 제품 비교 리뷰하는 동영상 댓글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쵸 구독자 제보죠. 이게 농심 튀김 우동하고 오뚜기 튀김 우동을 한번 비교해 달라 이런 그 댓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편의점들을 좀 수소문을 했는데 사실 이 오뚜기 튀김 우동을 판매하는 곳이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근데 용케도 한 곳에서 딱 두 종류를 판매하는 곳을 어떻게 용케 찾았어요. 그래서 생각 난 김에 오늘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어요. 자, 일단은 농심 튀김, 큰 사발의 튀김 우동은 네, 여기 그 튀김 금형 건더기가 좀 큼지막하죠. 대신에 이 용기는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 되는 스티로폼 컵이고요. 오뚜기는요,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이고, 네, 건더기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일단은 한번 분말 스프를 뿌려볼게요. 분말 스프 뿌려본 결과는 일단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농심 거는 제가 끓인 물 4분을 기다려 볼 거고요. 오뚜기는 사실 끓인 물 덮고 4분 기다리면 되기는 하는데 전자레인지 2분 30초 전자레인지를 써보도록 하겠어요. 네, 좀 다른 손님들이 좀 많아가지고 하도 떠들길래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거의 이제 뭐냐 처음 먹을 때 영상을 잠깐 찍어놨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평을 하자면요, 오뚜기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그 조리를 하면 일단 면발이 쫄깃해져요. 면발이 쫄깃해지고, 약간,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느끼해요. 약간 조금 느끼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고명? 그리고, 국물이 꽤 짭짤한 편이에요. 국물이 좀 짭짤하고 약간 그 참기름? 약간 약간 기름기가 많이 있는 느낌이고요. 여기는 오히려 그 기름기는 깔끔해요. 농심은 기름기는 깔끔하고 건더기 고명에 있어서는 그 농심이 조금 더 알차다. 그리고 국물은요, 농심 쪽의 국물은 깔끔해요. 깔끔하고
오뚜기 쪽 국물은 국물이 살짝 진해요. 그러니까 진한 국물을 먹을 거냐 뭐 깔끔한 국물을 먹을 거냐 뭐 그런 좀 차이 같아요. 근데 이제 진한 국물과 깔끔한 국물, 근데 이제 그 사실 대부분 우동 드시는 분들은 국물 깔끔하고 시원한 거 드시잖아요. 글쎄요, 잠깐만요. 최종 판단은 솔직히 맛만 따지면 농심이에요. 맛만 따지면 농심인데 좀 그 조리 과정의 간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 이 포장 재질의 위생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 조금 오뚜기도 점수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오뚜기가 일단은 전자레인지 조리라는 거를 채택을 했고요. 농심이 조금 약간 아쉬운 거는 이 스티로폼 용기를 써가지고 환경으로 먹어요. 네, 그게 조금 우려가 된다는 점. 환경 호르몬이 우려가 되고, 그, 오뚜기 쪽이 국물은 살짝 진해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한 국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진한 국물 좋아하고, 이 농심 같은 경우가 봉지가 조금 더 진하거든요. 봉지라면 조금 진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이 두 개 중에서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 오뚜기 먹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자레인지 2분 30초면 끝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일단 짧아요. 그래서 먹기 편하다. 저는 그냥 둘 다 맛은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조리하기 편하다는 점에서 오뚜기한테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